봤구나. 어쩔 수 없네. 어? 누구지? 예쁘네. 나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다. 야. 바로 사이코메트리다. 얘랑 어떨 것 같아? 이마에 있는 여드름 흉터는 자신이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생긴 흔적이다. 그걸 만지면 나랑 사귀자. 싫은데? 고백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. 어때? 다른 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. 야, 비켜봐. 얘네. 뺨에 있는 여드름 흉터는 누군가 자신을 짝사랑할 때 생겨난 흔적이다. 그걸 만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상형이다. 오빠 저랑 사귀어요. 그래. 고백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. 야, 될 것 같아. 아직까진 내 사랑점이 실패한 적이 없었다. 오늘 전까지는. 유난히 맑았던 어느 날이었다. 어? 이 사람은 아까 내 사이코메트리에서 봤던 그 예쁜 여자? 저기 혹시 무슨 과? 그녀의 사진에서는 시그널만 생길 뿐 흔적이 없어 사랑점을 칠 수 없었다. 실제로 부딪히면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? 왜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지? 한 번도 사랑의 기억이 없는 건가? 아니 그게 아니라요. 혜인 씨 예전 사진들 있잖아요. 아 잠깐만. 분명 흔적이 있었어. 그런데 왜 지금은 없는 거지? 나랑 사귈래? 난 아닌 것 같아. 미안해.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혜인 씨가 조금 약간 이상한 점 뭐 그런 건 없었어요? 아 그러고 보니까 늦게까지 학교에 있는 날에는 밤만 되면 화장실 가서 뭐 하고 오는 것 같던데?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막 도망가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 밤 그녀 혼자 학교에 남았을 때였다. 그녀를 쫓고 있을 때였다. 너구나. 너 사랑 좀 치는 승환이지?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? 넌 뭐야? 웬 너에게 흔적이 남지 않는 거야? 봤구나. 어쩔 수 없네. 이상하네. 부드럽다. 여드름 흉터는 남기는 게 아니야. 노스카나겔? 그날 이후 여드름 흉터와 사랑점을 치던 내 사이코메트리 능력은 사라졌지만 여드름 흉터를 잃음과 동시에 새로운 사랑을 얻었다. 여드름 흉터엔 노스카나겔.